그것도 뭐 큰 의미는 없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에어팟이랑 안녕, 난 원호야. 뷰티풀 매거진 10월호 촬영을 했는데 오늘 SNS를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볼게. 해보자. 제일 처음 내 마크였던 것 같아. 지금 마지막 거. 춤추는 게 마지막이구나. 굿. 나는 노래. 가수니까 일단 노래를 해야지. 가수를 일단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내가 보여줬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내 모습들은 잠시 보관해 두고 그냥 지금의 내가 어떤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 여행 가이드는 내가 보고 느끼는 거랑 내가 다니는 곳을 가이드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뭔가 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고 그것도 뭐 큰 의미는 없지. 아무래도 트위터가 제일 진심이지 않을까 싶은 게 팬분들이 가장 보기가 좋고 가장 팬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미디어라고 들어서 트위터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굿! 안무 영상 같은 거 팬분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 거는 딱히 없는데 뭐가 있을까? 냉동 참치? 메이플 그 게임에 나오는 무기 냉동 참치 이렇게 통으로 된 거 한번 얼굴만 나오게 해서 딱 쓴 다음에 팔다리 이렇게 옆에 스타킹처럼 튀어나와서 춤춰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아무래도 좀 밝은 노래를 많은 분들이 원했던 것 같아서 좋아해 줬을 것 같고 뭔들 팬분들은 다 좋아해 주시니까 내가 좋은 거를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위니들 뭐가 좋았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면 내가 찾아가서 볼게.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에어팟이랑 벌써 마지막 코너인 것 같아서 아쉬운데 나도 더 많은 사진이랑 더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더 많이 재밌는 거 소개시켜 줄게. 내 인스타그램도 많이 많이 놀러와줘. 그리고 뷰티풀도 많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난 갈게. 안녕. 간다.